구독과 좋아요, 알람 꾹꾹 눌러주세요. 안녕하세요, 랩타 여러분. 이번 영상은 이번에 진행했던 깜짝 이벤트 숨겨진 비밀을 찾아라. 네, 숨겨진 비밀을 찾아라 이벤트를 진행했는데 제가 영상으로 준비를 한 이유는 이렇게 좀 글로 설명드리기가 조금 좀 난해했어요. 그래서 이 영상을 준비한 거고요. 제가 생각할 때는 이 이벤트가 되게 쉽게 사람들이 맞추라고 금방 맞출 줄 알고 이렇게 이벤트를 진행한 건데 너무 오랫동안 걸렸어요. 그래서 이 영상을 준비한 거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여기랑 여기 네 1차 메이팅 한 거랑 2차 메이팅 한 거의 개체가 수컷이 같은 개체예요. 근데 이 수컷은 조금 일반적인 사이즈보다 한 반 정도 작은 사이즈로 태어난 거예요. 태어난 것보다 이제 수컷이 돼버린 거죠. 네, 그래서 1차 영상에서 보시면 네 사이즈가 암컷하고 거의 비슷해요. 암컷하고 거의 비슷해서 일반적으로 그냥 눈여겨보지 않으시면 그냥 정상적인 수컷과 정상적인 암컷이 메이팅을 하는 것 같아요. 근데 2차에서 조금 눈썰미 있으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. 똑같은 개체라고 했기 때문에 그 수컷하고 암컷 성체의 사이즈를 비교해보면 엉덩이만큼 밖에 수컷의 크기가 작아요. 엄청 작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면 1차 영상에서 보신 것처럼 암컷하고 수컷이 비슷했어요. 그건 뭐냐? 네, 암컷의 사이즈를 비교했을 때 2차 때랑 1차 때 암컷 사이즈가 많이 차이 난다는 거예요. 너무 많이 차이 나죠? 보통적으로 일반적으로 이렇게 작은 사이즈 아성체랑 메이팅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. 보통은 최소 준성체부터 메이팅을 하죠. 네, 이거를 위해서 제가 메이팅을 준비하고 이 영상을 만든 거였거든요. 3차 그 타제 메이팅 하는 거 영상을 3편으로 나누어서 만든 건데 그거를 조금 이제 눈썰미 있으신 분들은 쉽게 찾을 수 있을 거라 생각했어요. 이게 지금 너무 말도 안 되는 암컷의 사이즈의 메이팅을 한 거기 때문에 근데 그 수컷 자체가 너무 작아서 좀 헷갈렸었던 것 같아요. 많은 분들이 헷갈렸던 것 같은데 네, 암컷이 아성체예요. 아성체 너무 작은 사이즈의 메이팅을 한 거예요. 제가 이거를 조금 작은 사이즈도 메이팅이 가능하다라고 영상을 만들기 위해서 준비하다 보니까 조금 말도 안 되는 네 그런 거를 만들었는데 네 그거를 조금 쉽게 찾으라고 이벤트도 진행했는데 너무 어렵게 된 것 같아서 우선 죄송하고요. 네 죄송합니다. 너무 어렵게 저는 너무 쉽다고 생각했는데 네 어렵게 생각 들어. 어떤 것 같아요. 네, 하여튼 그래서 이번에 이벤트 당첨자, 네 이번 당첨자는 제가 여기 두 분. 원래는 한 분에게 드리려고 했는데 좀 어렵게 된 것 같아서 네 두 분에게 네, 마스카라 다음 주에 배송할 수 있도록 할게요. 그분들은 당첨되신 분들은 이 영상 보시고 제가 댓글로 남겨놓긴 했는데 예 저한테 메일로 네 주소, 성함, 주소, 전화번호 네 받으실 곳이죠. 당연히 그거 세 개를 네 메일로 보내주시면 저희가 다음 주에 준비해서 보내기 전날 네, 전화드리거나 보내는 날 전화드려서 네, 배송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그러면 네, 이번 이벤트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. 그럼 안녕. I'm walking alone, the streets are empty. The only thing I can see is my own silhouette. I'm getting stronger.